안녕하세요. 팔레오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팔레오공부 민사 기업 간 불공정 약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7887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지역 케이블 사업자고 피고는 SK브로드밴드입니다. SK브로드밴드라는 회사가 여러 지역의 이제 케이블 사업자와의 계약을 맺은 건데 그거를 이제 약관으로 해서 청구를 한 거죠. 이제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으니까 원고가 이제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 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2월에 용인시 일대의 방송통신서비스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SK브로드밴드의 어떤 방송 컨텐츠나 혹은 뭐 케이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인터넷 회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이제 원고가 이제 그 용인시 인근의 지역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서 설치 수수료, 기본 수수료, 유치 수수료 약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신규 가입을 해서 SK 브로드밴드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수수료, 기본 수수료, 유치 수수료 이런 걸 약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피고가 SK 브로드밴드가 2016년 12월경에 영업 활동비 지급 기준 변경안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변경안에 이제 기본 수수료와 기본 활동비와 이런 거를 실적 비례비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2017년 1월에 이제 한두달 뒤에 원고 대표자가 변경안 설명에 대해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7년 1월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기준을 바꾼 거죠. 근데 원고가 이 변경 수수료가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불공정 약관을 인정한 요건이 뭐냐? 특히 이런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서 여기에서 불공정 약관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면 그거는 불공정 약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수의 영업 전문점과 기본 수수료 지급 기준 변경이 약관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SK 브로드밴드라는 어떤 사업자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과 여러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똑같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에 해당한다. 그 약관이라는 것은 일회성 계약이라 하더라도 다수 당사자를 예상해서 만든 계약이면 그건 약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데 피고는 기본적으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간에 뭐 여러 변경 사업자들을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는 이걸 통해서 변경 수수료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했고 원고는 기본 수수료를 감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변경안에 따르면 피고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기본 수수료 변경 그 지급 기준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런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만 받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어요.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했는데 이때 이 대법원에서는 뭐둘 다라고 청구했지만 이거는 그 선후관계가 반드시 한쪽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선택지 병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그냥 선택지 병합으로도 아무거나 그냥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은 기업 간 경쟁에서도 불공정하다면 약관 무효할 수 있고 그거는 설명서 확인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은 기업 간 계약에도 약관 적용되고 다수 상대방을 예정하는 그런 계약이라면 약관 해당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한 경우에는 불공정 약관이 될수 있다. 따라서 상품 설명 확인서 이거 제출했다고 해서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이 사건은 지금 기업 간 거래에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에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인정했고 원심은 이걸 인정 안 했는데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거. 요거는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